어제가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이었습니다. 항만을 끼고 있는 울산은 해양경찰의 역할이 어느 지역보다 큰데요. 자,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정욱한 울산 해양경찰서장 모시고 해경의 역할 또 각오를 듣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취임하신 지가 두달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해경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한번 좀 멋지게 좀 해주실까요? 먼저 해경이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육상에서 경찰과 소방이 하는 일을 바다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육지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이제 우리 바다에서 해양과 연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박 사고나 레저 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을 하는 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각종 선박에 대한 출입항과 관제 업무와 같은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유류나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 사고의 예방과 방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제 다루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 어제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이었습니다. 전체 해양경찰에서 우리 울산 해경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랄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울산 해경이 1988년도에 부산 해양경찰대 울산지대로 발족을 했고요. 1992년도에 울산 해양경찰서로 확대 개소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산은 국가 중요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울산항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과 같은 많은 임의 중요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세계 4대 액체 화물 허브항으로서 유류와 액체 화학물질 물동량이 전국 1위인 곳이고요. 또한 방어진항 등 항구에서 많은 어선이 출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 해경도 앞서 말씀드린 해양경찰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거기에 더불어 유류나 액체 화학물질 등에 의한 해양 오염 사고 그리고 방제 업무에 좀더 역점을 두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울산항에서 4년 전 영포부도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이 영상이 사실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하는데 지금 실태 또 예방 노력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러면은? 울산항은 해상 화학물질 사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울산 지역은 SK, S-OIL 등의 대형 정유공장이 있고, 또 유류나 액체 화학물질 저장시설이 34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액체 화물 물동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통계를 보면 지난 30년간 울산항에서 총 46건의 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했고요. 1,171톤의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대비해서 화재 폭발의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 68종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울산 해경은 앞서 말씀드린 화학사고 전문 대형 선박인 화학방제함을 비롯해서 화학보호복, 가스탐지기 등 다수의 화학사고 대응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워낙에 넓으니까 각종 사고도 많지만은 사건도 일어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불법 행위도 많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단속도 지금 꾸준하게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 울산의 경우는 해양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양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공사 선박이나 어선의 과적 과승 그리고 음주 운항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해양경찰 70주년을 즈음해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해양경찰이 지금과 같이 발전한 모습으로 창설 70주년을 맞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도 이에 부응해서 국민이 바다를 이용하실 때가 가장 안전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시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바다라는 세상의 평온함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